여기가 종로경찰서 민원봉사실 앞에 왔어요. 우리 도반수님이 나 데리러 나온다 그랬어. 지하철을 되게 생각보다 쉽게 탔어요. 그래서 빨리 타가지고 이제 도반만 하면 밥 한 그릇 먹고 이제 인천공항 가야죠. 러시아 항공 타고 갑니다. F카운트로 가라고 그러네요. 인포메이션에서. 아, 우리 도반 만나가지고 딤섬 먹었습니다. 서울 도반 만나가지고 딤섬 먹고 이제 가방 메끼러 갑니다. 아, 오래간만에 인천공항 왔더니 뭐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찾아가야죠. 모스크바까지. 거기서 또 3시간 기다렸다가 또 이제 다시 타죠. 이렇게 가기는 경유해서 가는데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코드로 가는 건 처음입니다. 아, 미국에서 이렇게 한번 다니다가 어려운 지경을 겪은 적이 있는데 웬만하면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러시아 항공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맡기실 거예요? 예. 7위에서 찾으시면 되시고. 7위에서요? 예. 예. 가방 안에 이런 가스 스프레이, 라이터, 배터리, 전자담배 없으세요? 배터리는 제가 지금 요 가방에 있는데. 요게는 없어요? 아니, 내 가방, 들고 가는 가방에. 이 가방 안에 없냐고. 없어요. 이런 거 없으신 거죠? 예, 요 지금 들고 있어요, 네. 가방. 예, 배터리는. 배터리가 원래 소재하는 거에만 가능한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모스크바까지 몇 시간 걸리죠? 지체되는 게? 그 9시간 정도 비행 걸려요. 생각보다 가깝네. 9시간이네. 9시간 반? 네. 9시간 반이고 경유 시간 3시간이죠. 네. 아까 제가 글씨체가 작아가지고요. 네, 잘 못 보겠더라고. 예. 네. 러시아 항공입니다. 예. 네. 예, 한전소 찾아가고 있어요. 좀 늦게 와가지고, 조금, 예. 한전하러 왔습니다. 호랑이 얼마죠, 지금은? 지금 현재 구매하시면은요, 네. 1312.50 나옵니다. 1312.50? 1300이요. 1312. 아, 조금 내렸나? 그 사이에? 글쎄요. 조금 올랐죠? 공항은 아무리 3만원 생각하셔도 되시고 14만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 보니까 되게 화려하네요. 네. 보지도 못했지만 참 신기하네요. 253 게이트 찾아가고 있어요. 출발 시간 1시 05분. 제가 그 모스크바에서 경유했어요. 3시간 기다렸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갈 건데 표는 110만원 들었습니다. 모스크바 경유했다가 모스크바에서 7위 가는 거. 예. 중간에 가방은 바꾸진 않고요. 그 가방은 7위까지 바로 가고 게이트만 거기서 모스크바에서 내려가지고 옮겨 타면 된다고 그래요. 생각보다 좀 쉬울 것 같아요. 그 가면은 어디 그쪽에 이렇게 표가 두 개 받았으니까 이제 가면 알겠죠, 뭐. 253 게이트. 탑승구 253. 제가 이제 스위스 요번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 표는 미리 한 달 전에 끊어가지고요. 110만원에 끊었습니다. 110만원에 끊었고. 1프랑이 1,400원 정도니까 100프랑이 14만원 예상합니다. 시간은 대체적으로 처음에 저는 이제 경유를 하게 됐어요. 경유를 안 하고 바로 비싸요. 굉장히 연항공을 끊으면 비싸기 때문에 거의 20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로 경유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노선이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경유를 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인천에서 모스크바까지 9시간 한 30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내려서 기다리는 시간이 경유할 때 기다리는 시간이 3시간 정도.
그리고 나서 타면은 다시 3시간 걸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13시간 정도 예상해야 돼요. 시간은.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서 그 스위스에서 그 스위스 보살님이 마중을 와야 되는데 낮 시간이 돼야 되고 내가 거기서 그 스위스 도착 시간이 밤 시간이 되면은 만나기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밤에 출발하는 거예요. 아침 새벽 1시 45분 비행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모스크바를 내리면 모스크바 현지 시간으로 이제 또 계산을 하거든요. 있잖아요. 그런 모스크바 경유할 때 가방을 찾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가방은 7위까지 바로 와요.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 내려서 이제 그 게이트를 이제 바꿔 타는 거죠. 제가 이제 9시 정도에 항상 자다가 지금 12시 정도 다 됐거든요. 그리고 잠이 오긴 하는데 이제 여행 간다는 생각이 드니까 잠도 다 달아놨어요. 이렇게 하고 제가 또 구경시켜 줄게요. 진짜 화려하더라고요. 스위스 돈이 이게 100프랑짜리예요. 100프랑 100프랑짜리는 한국 돈으로 14만원 정도 14만원 가치가 20프랑 2만원이 아니고 24,000에서 25,000원 정도 20짜리가 되게 화려하죠. 그리고 이건 10원짜리 10프랑 이것도 만원이 더 가지 14,000원 그렇게 바꿨어요. 무게를 줘요. 표를 그러니까 1번 인천에서 모스크바 가는 거 그 다음에 모스크바에서 치리히 가는 거 그렇게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표를 두 개 받았어요. 인천에서.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혼자 여행할 때는 게이트를 잘 알면 되고요. 또 출발할 때 인천에서 잘 모르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1번 어디서 내리고 게이트는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 모스크바에서 게이트는 이제 그때 정해진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제가 모스크바 공항 가서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쭉 시간으로 이제 또 계산해야 되니까요. 여행할 때는 저는 그런 거 말하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모르면 물어보면 되니까 모르면. 그리고 티켓팅 보여주고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가르쳐달라고 하면은 다 가르쳐줘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미국에서 여행하다가 여러 가지 겪은 게 많거든요. 경험이. 거기서 애리조나에서 콜로라도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비행기로 3시간짜리예요. 전 도착인 줄 알고 내렸다고 막 내렸어요. 그냥. 근데 그게 경유였던 거지. 그 자기네들끼리 알고 나는 몰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난 내려가지고 공항에서 짐 찾는다고 이제 막 하는데 짐 찾은 짐이 없는 거야. 패키지가 없는 거야. 내 짐이 짐 찾을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 이상하고 계속 물어보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 그때 내가 이제 미국에 가면서 미국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돈 10,000원에 10,000원어치 이렇게 할 수 있는 전화가 되게 싼 게 있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이제 했는데 나를 저 표를 끊어준 그 스님이 제 전화번호를 이제 공항에 자기가 이제 티켓팅 하면서 자기 전화번호 알려주니까 그 미국 공항에서 전화가 온 거야. 이 이승주라는 사람이 앉았다 이거지, 비행기에. 그 수소문 하는 거라 막 난리가 난 거지. 막 2시간, 3시간 기다리다가 이제 난리가 나서 이제 결국 이승주한테 나한테 전화가 와서 내가 빨리 지금 가라. 그 비행기에 떠났고 뒤에 차 빌어라. 빌어서 다음 비행기 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 탔죠. 그래서 마음먹으면 안 되는 건 없는데 잘못하면 국제미야 되는 경험은 있어요. 여러 가지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돼요. 모스크바는 어떤 모습일까 좀 궁금하긴 해요. 저도 저기
비행기에서 좀 한숨 자고. 조금 시간이 남아가지고. 예, 꽃장식을 이쁘게 잘 하셨네. 생하네요, 생하. 예쁘네요. 아, 또 해가 이쁘게 만들어놔요. 곰처럼 생긴 거 샀는데, 오, 너무 신기하다. 아,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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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너, 어머, 어머. 신기하다. 여기 일로 와봐. 일로 와. 지금 밤 12시 정도 됐어요. 아직 1시간 정도 더 기다려요. 여기 그 어디 거지? 러시아 가는 아이들. 러시아? 네. 러시아? 네, 부에노스 아이레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오케이.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어, 스위스랄. 아우스트랄리아? 스위스? 스위스. 아, 오케이. 애기 너무 귀여워. 큐티. 큐티. 리렉스 시간. 엄마랑 이모랑. 이모랑? 얼마나 걸린다 그래요? 열몇 시간 걸린다고. 체코까지 열몇 시간 걸려요? 체코도 유럽인가? 그죠? 유럽이죠. 아, 너무 이쁘다. 지금 몇 학년? 1학년. 1학년이에요? 몇 살? 8살. 8살. 야, 우리는 그때 옛날에 8살 때 그냥 시골에서 그냥 땅 파고 있었는데. 다녀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엄마랑 같이 체코도 가고 여행 다니는 거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뭐가? 여러 곳 둘러보는 게 재밌어. 둘러보는 게 재밌어? 사람도 많이 보고 재밌다. 먹는 것도 생각하고? 뭐 좋아하는 거? 과일 좋아? 과일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아, 이쪽에 A형이네. 그러면은. 저는 B형. 아, 그래서 A형, B형, AB형 다 나오겠구나, 이 집은. 네. 아이고, 잠 와서 걷기도 힘들다. 출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새벽 1시 40분. Ваши ремни безопасности должны быть застегнуты после включения табло застегнуть ремни. Your seatbelt must be fastened whenever the fasten seatbelt sign is on. Чтобы застегнуть ремень, вставьте металлический наконечник в пряжку. To fasten your seatbelt, insert the metal tip into the buckle. Туго затяните ремень. Tighten the strap. Чтобы отстегнуть ремень, поднимите крышку замка. На случай вынужденной посадки на борт, fasten it at the front, under the vest, and tighten the strap.
주스 받았어. 맛있어. 토마토 주스. 조금 자니까 좀 기분이 좋아졌어. 회복되고 빨리빨리. 토마토 주스. 다음에 다음에는 내가 먹을 거 내가 뜯어올게. 네. 사 먹지 말자고. 식간다 저기요. 로벤 비싼 거. 맛있게 해줄게. 로벤 짠은. 되게 맛있는 거야. 흰 민을 내거든 저거는. 혹시 물고 네. 그러질 네. 않는 거지. 저쪽까지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 물렸다는 그래 그쪽이 발달한 것 같더라고요. 네. 시계를 잘 만들죠 스위스가. 네. 그다음에 일반 기계들 있잖아. 정밀한 거 기계들. 모자님 시계가 스위스 거예요? 네. 그 이름이 어디예요? 롤렉스. 아 롤렉스 알아주는 거 아니요? 스님이니까 그지? 스님이니까는 니네들 알아보지. 맛있나? 나도 먹고 싶다. 맛있어? 까딱도 안 하네 이 아들은. 병원에 아, 그 요트를 많이 띄우네요. 응? 오늘은 그래도 많이 안 나와 있어. 날씨가 안 좋으니까 주말 같은데는 이제 거의 다 나가 있는. 여기는 뭐 여기다가 뭐 고기 굽고 하는 거 뭐? 여기서 그러니까 정해진 데만 이렇게 정해진 데서만 여기서 불 피우고서는 그릴 해 먹을 수 있는 거. 아무 데서 나면 안 되고. 허가해 준 거네 그러면. 아 이렇게 좀 쓰지는 마라 내가. 또 슬슬.